가수 박서진이 미스터 트로트 데스매치에서 아쉽게 탈락했습니다. 지난 2일 방송된 TV조선 미스터 트로트에서는 본선 2차 1대1 데스매치가 펼쳐졌는데요. 안성우는 조항조에 돌릴 수 없는 세월을 선곡했고 교과서 보컬이라는 극찬을 들었습니다. 박서진은 하늘나라에 먼저 간 형을 떠올리며 오승근에 떠나는 이 말을 불렀죠. 두 사람은 결이 다른 짙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결과는 13대2로 안성훈이 승리했고 수많은 스포일러의 내용대로 박서진 씨는 추가 합격자 명단에도 없었습니다. 박서진 씨와 데스매치를 한 안성훈 씨의 무대가 훌륭했지만 박서진 씨의 무대 역시 훌륭했는데 추가 합격자 명단에 들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우승을 바라지는 않았지만 조기 탈락에 충격을 받고 마음에 상처를 받은 박서진 씨는 치과 중이라 전해지는데 고기잡이 배에서 발견되었다는 목격담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데스매치 이후 미션들이 시청자들의 투표수가 반영되기 때문에 국민투표에서 1위를 다투는 박서진을 마스터들이 미리 탈락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작진조차 박서진을 추가 합격 없이 탈락시킨 이유와 다 내려놓고 잠적한 박서진의 근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데스매치 승자 외에 마스터 회의를 거쳐 선발된 추가 합격자로는 진대 진 명승부 끝에 아쉽게 패했던 진욱을 포함해 하동근, 추혁진, 박성훈, 임찬까지 5명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는데요. 추가 합격한 5명의 무대가 박서진 씨보다 훌륭했는가 묻고 싶었습니다. 사실 박서진 씨 말고도 재하 씨가 추가 합격자 명단에 없는 것도 이상했죠. 그의 무대는 아주 훌륭했기에 안타까웠습니다. 데스매치 이후 미션들이 시청자들의 투표수가 반영되기 때문에 마스터들이 미리 탈락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평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투표에서 1위를 다투는 박서진 씨를 향한 국민들의 마음을 제작진이나 마스터들이 꺾을 순 없기에 미리 차단한 것 같다는 전략적인 행태입니다. 미스트로트의 전유진양의 경우가 같은 모양새인데요. 수많은 스포일러 속에서 박서진이 데스매치에서 탈락을 했고 팀미션에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내용을 이미 보아서 무슨 실수를 크게 했을까 하고 지켜보았지만 그의 무대는 훌륭했고 제작진과 마스터들의 의도가 의심스러웠던 방송이었죠. 팬들이 몇 주 내내 게시판에 박서진 씨의 분량이 작다는 항의를 해서 예고편 편집을 그리했는지 아니면 시청률을 잡기 위한 의도였는지 모르지만 실망스러운 방송이었습니다. 국민투표 결과는 박서진 씨의 3만 팬들이 만드는 것은 아닌데 말입니다. 팬덤 3만 가수의 팬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국민투표의 숫자를 다 만들 수 없기에 TV조선은 박서진을 향한 국민들의 마음을 반영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리수를 두는 일을 했죠. 마스터들의 자기 소속사 식구 챙기기 정해진 우승 후보 밀어주기, 특정 후보 편파 방송, 대형 소속사의 입김, 모 가수의 소속사가 미스터 트롯의 콘서트를 맡는다는 설까지 미스터 트로트를 향한 불신은 날로 더해가고 있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어버린 채 미스터 트로트는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미스터트로트에서 온라인 응원 투표를 진행 중인 가운데 2주차 응원 투표 결과 독보적인 음색으로 장구 없이 홀로서기에 성공한 박서진이 2주 연속 1위를 석권하며 압도적인 인기를 확인시켰죠. 그 후 박서진은 제작진과 마스터들의 홀대의 방송 사주가 넘도록 방송화면에서 사라지기도 했는데요. 제작진과 마스터들의 의도는 알 수는 없으나 눈에 안 띄게 장난을 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죠. 3주차에는 방송에서 볼 수가 없으니 시청자 인기투표 2위를 했습니다. 배가 산으로 못 가게 민심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시청자들이 원하는 가수가 우승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요. 박서진은 마스터로 나와도 어색함이 없는데 참가자로 나왔다는 점 또한 의아했었죠. 정말 이명웅 다음 갈 정도로 인기도도 높은 박서진이 미스터 트로트에 도전을 했다. 박서진은 아마 이런 논란을 의식했던 것일까요? 이미 팬덤을 몰고 다니는 장구의 신 박서진도 화제였지만 덜덜 떠는 모습으로 등장한 박서진은 노래를 마친 뒤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죠. 과거 김양이 미스트롯에 도전했다가 탈락한 뒤 엄청난 후유증에 시달린 적이 있는데요. 기성가수로 함께 활동해온 마스터 장윤정마저 눈물을 흘렸을 정도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은 불투와 미트투에서도 재현되고 있죠. 중반전부터 줄줄이 낙마에 쓴 맛을 본 중고신인들의 뒤늦은 후회인데 애초 의미 없는 아마추어 도전 무대에 나서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오디션 프로그램이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꿈에 대한 열망과 간절함이 가득한 이들이 그 미래를 그려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는 인맥 싸움으로 변질됐고 본래 의미는 퇴색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박서진의 떨림은 진정성으로 다가왔고 무슨 수를 쓰든 멋진 무대를 선보이겠다는 절실함의 표현이었죠. 경력도 있는 가수가 얼마나 절실했으면 저렇게까지 떨까? 심사위원들은 어땠을지 모르지만 시청자들의 마음은 사로잡은 무대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는 미스터트로트 지원 마감 직전까지 망설이다가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서진이 긴장한 이유는 소속사와의 마찰을 불사하고 나왔으니 더욱 간절함이 컸을 겁니다. 박서진의 소속사는 왜 굳이 출연하려고 하느냐 뜯어 말렸는데 박서진이 가수로서 정말 실력을 인정받고 싶다며 고집을 부렸다고 하죠. 소속사 측에서는 당연히 싫었을 겁니다. 이미 인기도 있고 팬덤도 형성된 가수인데다가 행사비도 많이 받는 가수인데 잘못하면 망신이나 당하고 평판만 나빠질 테니까 당연한 것이죠. 지금의 미스터트로트가 장윤정 후배 박지연과 김연자 후배 황민호의 싸움처럼 느껴지기도 하니 말입니다. 최근 방송된 TV조선 미스터트로트에 출연한 박지연은 대학부로 예심을 진행했습니다. 예심 당시 박지연은 자신의 직업을 대학생이 아닌 수산업 종사자로 소개했고 그는 어머니와 계속 20살 때부터 수산업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했죠. 박지연은 목포에서 어머니와 같이 낙지나 전복 해산물 유통을 열심히 했었다라고 설명했고 이 과정에서 박지연이 엄마와 함께 해산물을 손질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이 일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어 박지연은 서울에 제 꿈 찾아왔으니까 이 노래 잘 불러서 엄마에게 잘난 놈이 되고 싶다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미스터트로트 참가자 박지연은 마스터 예심이 뽑은 진으로 최단시간 오라트의 주인공으로 화제를 모았죠. 박지연은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와 함께 1등을 해서 정말 기분이 좋다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오라트를 받을 만한 실력이었다 하더라도 박지연에게 붙은 장윤정 제자라는 꼬리표가 그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예심에서 박지연은 직업을 수산업 종사자라고 소개했는데 시청자들이 알아내기 전까지 장윤정과 같은 소속사의 직속 후배라는 사실은 방송에서 언급되지 않았죠. 뿐만 아니라 대학부로 지원했지만 그는 이미 여러 방면에서 가수로 활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논란에 소속사는 이미 알려졌던 사실이라는 반응을 내놓았지만 왜 방송에서 먼저 시청자들에게 사전 설명을 할 수 없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미스터트로트의 공정성 시비는 박지연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미스터트로트 심사위원으로 활약 중인 가수 김연자가 제19 밀어주기 의혹을 받았는데 출연진인 황민호 형제가 김연자와 같은 홍익기획 소속이었죠. 홍익기획은 김연자의 남편 홍무 씨가 설립한 연예기획사입니다. 형 황민호가 홍익기획과 오래전부터 인연이 있었고 평소 김연자를 롤모델로 뽑은 탓에 한솥밥을 먹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덕분에 동생 황민호 역시 2020년 10월 홍익기획과의 전속계약 소식이 들리기도 했죠. 하지만 일각에선 황민호는 이미 2013년 9월부터 김연자와 긴밀한 인연을 맺었다는 후문입니다. 김연자의 후배 사랑은 지독했습니다. 미스터트로트에서 만나기 이전에도 황민호는 2020년 MBN 보이스트롯에서 심사단 김연자를 만났습니다. 황민호 역시 2021년 보이스킹에서 심사위원 김연자와 마주했죠. 이들은 보이스트롯 보이스킹 미스터트로트 벌써 세 번째 만남입니다. 세 번 모두 오디션 프로그램에 도전하는 출연자와 그를 심사하는 심사위원으로 만났습니다. 심사위원 중에서도 핵심인 김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다는 점은 논란이 될 소지가 충분히 있는데요. 데뷔 49년 차 원로 가수인 김연자의 말 한마디에 나머지 심사위원의 마음이 동요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특히 새파랗게 어린 후배인 추 강다니엘, 은가은을 포함해 코미디언 이은지 역시 김연자의 의견에 휩쓸릴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한편 미스터트로트 탈락 이후 칩거 중인 박서진이 고기잡이 배에서 발견되었다는 목격담이 나오고 있고 부모님을 만나러 갔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요. 박서진 하면 최고로 뽑는 것이 흥과 한을 모두 표현 가능한 최고의 감성 트롯의 1인자이자 보이스컬러는 독보적이라는 점이죠. 트로트 쪽에서도 전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팬을 모으며 대세 가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장구의 신이라 불릴 만큼 장구를 이용한 퍼포먼스로 유명하지만 사실 명품 보이스로 더 유명하죠. 박서진은 아침마당에서 진행한 꿈의 무대라는 코너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삼천포 효자트로트 가수 박서진으로 등장해 두 명의 형들의 죽음과 어머니의 암투병으로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었다는 사연을 말하였고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가수가 되어 부모님께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출연을 결심하였다고 하였죠. 그 후 5연승을 기록하며 최종 우승을 통해 인기를 얻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재혼한 아버지 쪽에 있던 형 3명 중 2명이 2009년 갑상선암과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해 49일 간격으로 숨졌고 형들의 병원비가 고스란히 빚으로 남은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엄마는 자궁경부암 판정을 받았고 아빠는 당뇨병으로 투병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박서진 씨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가수의 꿈을 잠시 미뤄두고 고등학교를 휴학까지 하며 건강이 좋지 않아 혼자 어부일을 하실 수 없었던 아버지를 도우며 어부일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당시 박서진의 사연은 KBS 다큐 프로그램 인간극장에 소개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17세의 박서진 씨가 아버지의 일손을 돕고자 장어잡이 배를 타는 모습을 보면서 노래 실력도 최고이지만 순수하고 따뜻한 성품, 그 마음은 이 세상 인성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연거푸하게 되었습니다. 박서진 씨는 새벽에 힘들게 받아 장어잡이 일을 하면서 스스로 노래를 부르며 힘을 내고 아버지에게도 힘이 되어주었죠. 박서진 씨가 출연한 인간극장 바다로 간 트로트 소녀를 보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바르고 좋은 사람이 있었구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환경을 탓하거나 짜증내지 않고 너무나 순수하게 어린 나이에도 가정을 지키며 자신의 꿈에 대한 열정도 키워나가신 박서진 씨. 앞으로 더욱 승승장구하시길 바라며 박서진 씨의 실력과 인성, 앞날의 성공을 응원하고 그의 앞길에 더 좋은 일들이 많길 바라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원 행! 구독, 좋아요